이렇게다. 자. 자, 그래서 다시 공지하는 거 마저 하면 오늘이 진도를 나가는 마지막 날이 될 거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괄 테스트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일 MX1반으로 잠깐 월반을 해서 진행이 될 친구와 제2차 인트로반으로 시작해서 진행이 될 친구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부터 어떤 체크를 타고 시작하느냐. 11월 1일에 시험을 보고 11월 6일에 2차 인트로가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혹은 중일 MX1으로 승관을 하는 친구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한 중1들과 수업이 되게 될 거고요. 여기는 쌤, 여기는 카노쌤,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이 쭉 진행이 되다가 12월 말이 되게 되면 아마도 예비 인트로, 예비 중일 원반, M1반이라고 수업을 듣는 반에서, 예비 중일 M반이라고 하는 반에서 어디로 바뀌느냐? 12월 말이 되면 그냥 중1 MX1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했니? 자, 그러다가 그러면 예비 중일 M반은 중일 MX1이 되고, 그 다음에 1반 중일 MX1으로 승반했던 친구들은 원래 이 친구들은 중2 MX1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텐데, 중2반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이때 승반했던 친구들 혹은 뒤에 등원을 하게 됐는데 실력이 괜찮게 성장한 친구들과 합쳐져서 중1 MR1이라는 반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때 담임이 어떻게 설정이 될지는 나도 알 수 없는 거. 누가 담임으로 들어가게 될지는 쌤도 잘 모르겠다. 알겠지? 그때 가사 편성이 될 거니까 너무 고민 안 하시고 괜찮고요. 네. 그러면 저기서 승관을 한 다음에 그냥 12월 말이 되면 그냥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반에서는 이 반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때 한 번 더 분기 평가가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반을 강반을 시킬지 반을 이 반으로 올리게 될지는 몰라요. 공부 안 하면 강반해야지 어떡해. 애들은 다 열심히 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나만 계속 공부하는 거, 단어도 통과 못하고 숙제도 맨날 안 해오고 아무것도 안 해와. 그러면 그 반에 있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반이 떨어져야 되겠지. 여기 내려잡을 수 있어요? 문법 집중반이라는 반이 있어요. 됐죠? 여기 아니에요. 여기 말고. 여기까지 캐스터에서 해. 저 시험 보는 날에 숙제 없어요? 있어요. 시험 보는 단어 테스트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본다고 해서 단어 테스트나 리스닝 숙제, 그 다음에 데이터 테스트 이런 거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네. 승관하면 언제부터 나와요? 승관하면 11월 6일부터. 똑같이. 그 전에는 하고 나면. 11월 1일까지 나. 이날이 수요일이야. 이날이 월요일이야. 다음 주부터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한 사항 알려드리자면, 자, 이봐. 지금 1차에서 2차 인트로반 가면 똑같이 월수반으로 그대로 유지해요, 그치? 근데 주일반으로 승반을 하게 되면 월수, 그럼 주 3일 수업으로 이동을 하면 수업 수강료가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네, 또 질문. 저기, 지금 월수금 가면 프로 여기 있나요? 네, 있어요. 이미 입학 테스트를 봤는데 점수가 예비 중일을 뚫고 넘어가서 그냥 중1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친구는 중일 X반이 아니라, X반이 아니라 중일 R반으로, 이미 현 중일 R반으로 편성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네. 저거 그 뭐냐, 그 전날 12월 1일도 수업이 있어요? 11월 1일은 우리가 5시까지 등원이잖아. 네. 5시부터 6시까지 개념 테스트 1시간 진행할 거예요. 개념 테스트가 뭐겠어? 우리 지금까지 봤던 데일리 테스트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깔품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책 1권에 해당하는 거 같으니까 수식성분 전집 조동사까지네요. 선생님, 근데 네. 저때 데일리 테스트 뭐예요? 데일리 테스트 이걸로 대용할 거예요. 개념 테스트. 그리고 6시 반부터 6시부터 6시 반까지 해설 1시간 됐고 30분 맞고. 아니야, 이거 30분 정도는 뭐 할 거냐면 뭐. 아니요, 그거 추가 테스트 있어요. 이날 보는 승관 테스트. 승관 테스트를 30분밖에 안 돼요? 20 문항밖에 안 돼요. 객관식 선지로 20 문항밖에 안 돼서 30분이면 차고 넘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 볼 거고. 해설은 안 했냐? 이 뒤에 해야 되겠죠? 바로 테스트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테스트 결과랑 무관하게 그냥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일단 답지 알려줘요? 시험 걷어갈 거예요. 시험 본인이니까. 아니, 걷어간 다음에 해설하고 답을 알려줘요?
그건 내마음이지. 이제 그날 했다고 하는 일 알지 말고. 그럼 그날 시험 결과 나와요? 그날 당일에 바로 안 나와요. 성적표, 성적표는 그 다음 날이나 다 다음 날쯤에 즉 그거 이게 우리만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방법도 같이 점수가 조합으로 이제 누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면 금요일? 근데 왜? 그러면 저 친구같이 신입생은 어떻게 돼? 제인 선생님은 이 책이 들어간 거죠. 아 제인 같은 경우는 이거 막 시험을 잘 보면요 가도 아마 2차 인트로반일 거예요. 왜냐면 용어를 익히는 걸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됐지? 저 질문. 됐지? 네, 그러면 단어 시험은 저 7시 끝난 다음에 봐요. 네, 원래 모든 시간에 봐요. 7시에서 7시 반이 있잖아요. 원래 7시에서 7시 반이 정체했어. 맞아요. 맞지? 왜? 만약에 승관 재현아, 너 밤 레슨 들어야 돼. 저거 그 초점 왔다 갔다 한다. 승관하게 되면. 네. 드디어 나와의 작별 인사예요. 아, 숙제 안 해도 돼요? 그럴 리가요. 승반하게 돼도 숙제는 똑같습니다. 그날 내주는 숙제 그대로 해오셔야 돼요. 승반된 반에서 검사해 주실 거예요. 아, 승반되면 더 늘지 않나요? 숙제가 이제 승반되게 되면 영역별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돼요. 아무래도. 그래서 영역별로 나가서 뭐 예를 들면 화요일 숙제는 문법, 아니 월요일 숙제는 문법, 수요일 숙제는 아니야. 월요일 숙제가 독해 숙제 나갈 거고 수요일은 문법 숙제 나가고 금요일은 영작 숙제 나갈 거예요. 영작이요? 네. 금요일 영작 있어요? 네. 어, 질문? 없지? 하나. 아니. 뭐? 없었으면 좋겠다. 아 아니야. 갑시다. 사자리가 없어. 아 그리고 얘들아 개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1차 인트로 책에서 나눠줬을 때 맨 앞페이지에 들어갈 정도 개념 정리 되어 있던 거 혹시 기억하니? 네. 그 두 교재 있는 거 그거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저 학생까지 보면 저 이거 저 학생들 안 나오고. 네, 저 교차는 이번 시험법이 안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했어? 수식어고도요? 네, 수식어고도 이번 과에 안 나올 거예요. 1차 인트로 왜냐면 한국반이랑 진도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 반 나간 거 무시하고 그냥 한국어 진도 맞출 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1차인트로 가던 책에 있던 그 내용으로만 보낼 거예요. 아 그랬어! 한국반은 저희랑 진도가 아예 다르던데 쟤네들 10인가 그거 하던데 쟤네들은 나중에 들어와요? 아니요 그거 그냥 못 듣는 거였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가시면 그때 선생님이 아마 메꿔주시겠지? 선생님 그러면은 예. 이게 선생님이 1차 인트로만 그들아 있었잖아요. 2차 인트로만 들어오세요? 예? 2차 인트로만 나갈 때 다른 교재를 쓰냐고요? 근데 저기 다른 교재 써야죠. 이거, 그거 안 써요? 다른 책도 못 써요? 안 바뀌어요! 리스는 그대로 가요. 됐지? 자, 비교를 좀 합시다. 아무라! 선생님, 그럼 단어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진도가? 단어가? 네, 맞아요. 다시 1차로 들어가지 않아요? 안 가요. 2차 인트로반은 선생님이 하시죠. 네, 2차 인트로반 월수반은 저예요. 화목반은 그대로 카노쌤이고요. 단, 화목반에서 화목 인트로반에서 승반하는 친구들 중에 틱스원으로 오는 친구들은 제가 담당하게 될 거고요. 우리 반에서 승반하는 친구들은 카노쌤이 담당하시게 될 거예요. 됐지? 더 질문 없지? 나 해도 되지? 아, 이거 질문 생길 수도 있는데. 하지마. 자, 가자. 비교교민이라고 하는 거 오늘 마지막 진도 정리로 한번 배워보고 끝낼 겁니다. 자, 비교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한국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지? 비교하는 거? 쟤는 너보다 쟤는 너보다 더 어때? 크다. 너 크다. 그렇지. 크고 작은. 큰, 작은. 그럼 풍사가 뭐야? 형사. 그렇지.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쟤는 너보다 더 잘생겼어,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 맞아? 그럴 경우도 풍사가 뭐예요?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 쟤는 너보다 더 빨라, 느려. 느려. 빠르게. 빠르게. 부사. 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잘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했어. 쟤는 너보다 더 깨끗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어. 부사. 부사. 그래서 쓴 거겠지. 됐습니까? 쟤는 너보다 더 똑똑해? 혹은? 멍청해. 라고 할 수 있겠지. 똑똑해. 반대로 멍청해가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와. 그렇지. 그래서 쟤는 너보다 더 똑똑해? 혹은? 멍청해.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 품사 뭘 기반으로 바꿔준 거지? 형용사를 기반으로 바꿔줬다. 그치? 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품사가 기반이에요?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 혹은? 부사. 부사. 누군가를 수식사용이 안 꾸며주는 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필기 좀 이따 하랬는데 우리 승관이 아직도 필기하는 거. 아, 맞다. 그만하라.
알겠지? 네. 자. 저 이거 쓸 때 그 다 쓰고 화장실에서. 자, 그래서 생각나 부산은 부산을 이용해서 활용하여 쓴다. 다시 이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경구현은 다시 무엇을? 이경구현은 청소 부산을 활용하여 쓴다. 다시 시작! 이경구현은 청소 부산을 활용하여 쓴다. 다시 시작! 이경구현은 청소 부산을 활용하여 쓴다. 내 목소리가 내 귀까지 들려야 된다. 시작! 이경구현은 청소 부산을 활용하여 쓴다. 말할 때 자꾸 복합을 쓰시면 안 돼요. 입술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이경구현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치? 입술을 움직여서 이야기합시다. 제발. 다시! 시작! 이 뭐야, 저 복합을 따라하는 거. 다시 시작! 이경구현은 영사부사분자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시 시작! 이경구현은 영사부사분자를 활용하였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오늘따라 열심히 얘기 안 하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치 그치? 하고 있었지 지금이?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시작! 이경구현은 영사부사분자를 활용하였습니다. 맞지? 그럼 이 비교 표현에 몇 가지가 있을까? 영어의 비교 표현, 비교의 종류 두 가지? 면 좋겠지? 네. 아니야? 자 1번 무슨 비교? 2번 무슨 비교? 작은 비교. 이번 3번 무슨 비교? 너무 작은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아요.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비교의 종류 비교의 종류라고 하면 원급 비교, 두 번째는 비교급 비교, 세 번째는 최상급 비교라는 아. 표현이 있습니다. 아, 더 모스트 뭐. 네, 맞습니다. 관련된 표현이에요. 다시 시작! 비교의 종류에는 다시 뭐라고? 비교의 종류에는 다시 뭐라고? 비교의 종류에는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가 있다. 다시 시작! 비교의 종류에는 원급 비교,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가 있다. 다시 스마트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리고 나머지 목소리 안 들려 이러면 싫은 마. 다시 시작! 비교의 종류에는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와 최상급 비교가 있다. 다시 시작! 비교급 비교의 종류에는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와 최상급 비교가 있다. 다시 시작! 비교의 종류에는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와 최상급 비교가 있다. 다시 시작! 비교의 종류 날 보고 해라! 칠판 보고 하는 거 그만하라! 이제 안개 살 때도 됐지!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날 보고 해! 저 눈깔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다시 날 보고 하라 그랬지! 날 보고 날 보고 준비 시작! 저 봐 저 고장 났는데 나오잖아. 근데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전 양심이 없는 거야. 다시 시작! 비교의 종류에는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가 있다. 말고 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급 비교라는 모양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품사, 시작 품사가 누구야? 형용사. 혹은? 명사. 부사. 당당하게 틀리기 아주 좋아. 다시 세 가지 전부 다 기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을 한다? 명사, 부사. 다시 시작 어디에서 해? 명사, 부사. 다시 시작? 그렇지. 형용사나 부사에서 시작을 해야겠지. 전부 다 시작점은 형용사 부사에 들어가 있다. 다시 시작은 어디에서? 다시 시작은 어디에서? 다시 시작 어디에서? 다 같이 형용사 부사. 오늘은 우리가 비교급이라는 거에 아 저런 놈도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선생님이 원래 문법 수업하듯이 깊게는 안 할 거야. 그냥 해석을 할 때 어떤 게 있고 모양이 어떻게 생긴 게 있는지 정도만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원급 비교라는 건 다른 말로 동급 비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동급 비교. 즉 다시 말해서 뭐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재훈이 갑자기 해서 나 잘생겼잖아. 누구만큼? 승환이만큼 이라는 거. 둘을 비교
비교할 때 있어서 잘생기면 정도가 더 잘생긴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잘생기면 없다는 거 갑자기 이거가 와서 나 태자가 누구만큼 지윤이만큼 그러면 인호랑 시윤이의 키가 어떤 거야? 어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말해서 원급 비교는 더 잘난 것과 덜 잘난 것 이런 존재 개념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만큼 똑같이 동등하게 나는 달릴 수 있어. 누구만큼 빠르게? 수인이만큼 빠르게. 그러면 수인이가 시작하고 뛰었을 때랑 쌤이 시작하고 뛰었을 때랑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아, 똑같다는 거지. 0.01초야. 뭐라고? 0.01초까지. 0.01초까지 완전히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모양은 앞과 뒤에는 어떤 모양이라고? as. 똑같은 모양이라고. 둘 다 as 라고 하는 동일한 모양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as 뒤에는 비교 대상이 들어갑니다. as.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는 이제 as tall as 시윤이라고 하면 이윤은 커요. 누구만큼? 시윤이만큼. 이윤의 키와 시윤의 키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되셨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비교급은 어떤 표현일 것 같아? 비교급은 나 너보다 똑똑하잖아. 약간 이런 얘기할 때. 그럼 나랑 너를 비교했을 때 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겠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비교급은 뒤쪽에 누굴 붙이거나 이열을 붙이거나 앞쪽에 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둘 다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뒤쪽에 나오는 모양 어떻게 된다? 댄 플러스 비교 대상. 됐어. 그럼 이런 문장이 될 수 있지. 이는 is taller than 시윤 이라고 하면 이제는 누가 어떻게 돼버렸어? 인우가 누가요? 누구보다? 시은이보다. 그럼 인우 키가 더 큰 게 돼버렸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최상급이라는 표현은 뭐겠어? 해서 뭔지 알겠어. 그렇지, 잘하셨어요. 가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 근데 비교 대상이 쌤이랑 인우밖에 없어. 그럼 비교 대상이 두 명밖에 없는데 여기서 가장이라는 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쓰겠지. 둘밖에 없을 때는 그냥 야, 나 너보다 크잖아. 나 너보다 똑똑하잖아. 나 너보다 더 그지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했어? 비교 대상이 둘밖에 없을 때는 너보다 더, 뭐 너보다 잘, 뭐 이런 표현밖에는 못 쓸 거야. 근데 최상급이 되려면 적어도 몇 명이 되어야 한다? 3명 이상.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선생님이 들려주신 예시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최상급은? 네? 둘밖에 없는데 최상급은 어떻게 했어? 나랑 너밖에 없는데 이 중에 최상급이 있어. 그냥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는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잘났다는 표현할 수 없다. 비교 대상이 둘밖에 없는데. 맞지? 그래서 대상이 3 이상. 자 이런 최상급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뒤에 EST 앞에 most. 그렇지. 뒤에 EST를 붙이거나 앞에 most. 아주 좋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then. 어, 범위 표현으로서 이거 원래는 이제 중등 문법으로 넘어가셨을 경우에는 in 플러스 단수명사, of 플러스 복수명사, 주어 플러스 have pp, 아니 have pp 이런 식으로 범위 표현을 따로 외우셔야 돼요. 하지만 아직 예비중이니까 거기까지 안 갈게요. 됐지? 다만 여기서 최상급 나머지는 비교 대상이 다 줄줄이었는데 얘만 3 이상이라고 그랬지? 네. 얘가 좀 독특해 보이지, 그치? 아, 그렇기 때문에 얘 앞에 좀 독특한 단어를 하나 써줄 거야. 어? 누구? 어? 네, 맞아요. 어라는 단어를 써줄 거야. The world's smallest violin. 예를 들면 시윤, 아니 인유를 들었으니까 아까부터 인유 is the tallest student in our class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인유는 우리 반에서 가장 큰 학생이야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지. 나야, 그치? 난 학생이 아니잖아.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원급 비교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게? 주어는 동사하다. 다음에 앞에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는 동사하다만 다 똑같이 들어갈 거라 이거 안 할게요. 그치? 앞에 있는 거 그냥 형용사한 형용사하게 여기까지 그냥 똑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 문장 해석하듯이 원래 문장 해석하듯. 오 진짜 좋은데? 뭐예요? 자 그 다음에 as 비교 대상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줘야 될까? 부모만큼 부모만큼 그렇지. 이렇게 해석해줄 수 있어야겠지. 됐어? 자 그러면 얘는 모어리나 이알이 들어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모모가 모모 더 크다. 모모한 더 큰 더 빠르게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then 이하의 사실 어떻게 해석해주면 돼? 뭐뭐뭐 이거 이제 성우보다 뭐.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다음에 최상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가장 뭐뭐한. 그렇지. 가장 뭐뭐한 혹은? 가장 뭐뭐한. 뭐뭐하게. 그 다음에 범위는? 뭐뭐 중에서. 그렇지. 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끝. 오케이. 오늘 모든 뭐 개념은 그렇게 길게 안 갈 거라서 여기까지 일단은 개념을 나갈 거고 해서 아니 지금부터 필기 시작. 초아이 지금 뛰어 갔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응?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뭐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파이팅. 언니한테 다 잃을 거야, 너 진짜. 빨리 어디 세우고 있어, 이거 자꾸 뭐를. 어, 근데 꺼져버리면 안 돼요. 예문들. 그거 다 한번 해봐. 한 가지밖에 안 돼. 네 개밖에 안 돼. 그것만요? 일단 그거 먼저. 오늘 다 해요? 네 개? 그럼 왜 이렇게 숙제 많아요, 그러면? 아, 많아. 뭐, 왜? 다 있다고? 아, 맞다. 검사 받아야 되는구나. 저도요. 시장이 왜? 시장이 귀여웠어? 그렇죠. 회의 가요? 애즈가 품사가 뭐예요? 사실 앞에 있는 애즈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니까 품사가 뭘까? 전치사. 형용사나 부사 꾸며줄 수 있는 품사. 부사. 그렇지. 부사가 형용사나 명사를 꾸며주지. 아니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즈는 부사겠지. 그럼 뒤에 있는 애즈는? 한번 체크해봐. 네? 안 할래요. 아이고 편해. 두꺼워서 눈에 딱 띄. 글씨 더 예쁘게 천천히 알았어. 이런 거 이제 하늘으로 그어져 있지. 이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잖아. 그치? 이거 말고 뜸어서 다 했어요. 다 했어? 제니부터 갈게. 왜 싫어 안 돼. 아 예문 예문들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글씨 예쁘네.
근데 말이 좀 빠른 편이라서 말이 너무 빠르면 선생님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지? 오늘 말이 많이 빨랐어? 아니었어, 누가? 오늘 약간 말이 계속 들린 것 같아요. 뭐? 한 2배속은 들린 것 같아요. 아니야. 했다고? 진짜 이렇게 계속 쓸 거야, 재현이? 아, 근데 전에 또 잘 썼는데. 근데? 왜? 누가 네 손 잡고 막 흔들었어? 글씨 실망. 아니, 잘 썼어. 네, 잘 썼다고? 아저씨, 데일리 쓰라고 그랬더니 왜 데일리 쓰는 거에다 필기를 써놓고 계세요? 아, 검사했지? 책 봐. 어? 아이고, 아까 미쳤다. 선생님, 오늘 가위바위보예요? 몰라. 품사 체크를 물어볼건데 이것도 숙제일 거라가지고 이거랑 이것도 공책에 넣어놓은 거야. 헷갈린다. 집에 가면 잃어버리잖아요. 그치? 근데 필기를 쓰는 숙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선 취향에 따라서 붙이면 돼. 넌 취향에 따라 붙이면 되는데 이 내용을 암기를 해서 말로 중얼중얼 해보시고 내가 말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부터 안 보고 쭉 테스트를 써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에 당연히 틀린 게 더 많겠어, 적겠어. 어, 맞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그것들을 보면서 빨간 펜으로 고쳤어. 이해했어? 그리고 한번 또 안 외워진 부분이 어딘지 중얼중얼중얼 말로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 보기. 이런 식으로 한 4번 정도 테스트 보는 숙제가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네 페이지 정도 쓸 것 같으면 그 뒤에서부터 숙제를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숙제는 뒤에서부터 붙이셔도 돼요. 이런 숙제는. 무슨 말인지 했어? 어, 그럼 지금 얼른 해봅시다. 붙여봅시다. 나 이거 지워도 됨? 네. Yes, sir. 오케이. 선생님. 싫어. 네. 뭔데? 에스텔, 에즈 모시기 에즈. 몰라. 추측해봐. ADM인가? 몰라. 아니, 저 화장실 하는데. 뭔데? 가위바위보. 싫어. 싫어. 저희도 가위바위보 해야 돼?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돼. 근데 저도 가. 안 급하잖아! 아니, 급해요. 아까 10분 전부터 계속 참고 있었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못 간다. 가위바위보.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붙였어, 제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나만 2연속으로 왔는데. 나 2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가위바위보? 어쩐지 운명 공동체. 계속 세 번 했잖아. 아니, 저는 그러가야죠, 언니. 책까지 그렇게 높아놓고. 언니! 약간 노는 언니 같아요. 이러고 막, 허차! 이러고 안 되시면 돼요, 안 돼? 이렇게. 안 돼, 저자식 진짜 안 돼. 나 붙였어, 제이? 자. 어, 이거, 아, 내가 컬러를 뽑아주구나. 부럽다. 어쩐지, 미안해. 자, 여튼 여기가 예문 부분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거 이제 애들 화장실 갔다 오면 해볼 건데 지금 대인이 뭐에 붙이시면 위에 있는 거에다가 단어 하나랑 밑줄을 긋고 각각의 밑줄을 긋고 전부 다 품사를 써보시면 돼요. 알겠지? 품사. 4로 끝나는 거. 팔품사. 알고 있지?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선생님, 모자가 2층에 달아봤어요. 그럴 수 있지. 왜? 알겠어? 네. 펴놓고 지금 애들 올 때까지 기다릴 때까지. 연습? 아? 다 안 했잖아. 아니 올 거라고? 마지막이야. 너 이번에는 통과 못하면 안 돼. 안 보내줘 진짜. 가위바위보! 이런 다
나오는 거 있었냐? 똑같이! 아니 이제 앞에 어떤 형이 형이야 3분 동안 계속 서 있었어. 진짜예요? 알았어. 자 갑시다.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처음 배우는 게 나는 애가 예문대 한번 다 같이 가보도록 할 거야 얘들아. 준비됐지? 네. 치아요. 자 가보자. 명! 명. 명사. 여기 빨간 펜 체크해서 붙여놓기. 이즈. 동사. 그 다음에 토. 토는 형용사지. 형용사 에즈가 지금 형용사 앞에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부사. 형용사를 끌려는 부사가 뭐예요? 부사가? 부사. 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어. 다음에 프리스. 품사가 뭐야? 명사. 명사지. 그럼 이 에즈는 뭐라고 취급할 수 있어?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 있는 말과 연결해주는 전치사. 전치사의 종이죠? 접속사. 전치사라고 해도 되지만 얘 원래 품사는 접속사가 맞아요. 에즈는 원래 접속사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들의 수준의 문장에서는 전치사로 맞닥뜨릴 확률이 높다. 이제 이 옷에서 쫓아오시면 돼요. 이 부분은 흔히? 네. 네. 자, 품사 체크했으면 이제 뭐 하면 돼? 문장 감정 성급. 오! 에어컨을 틀어. 에어컨 틀게. 날씨가 추워서인데. 에너지. 이미 틀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타워졌어. 창문 열고 보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재윤아. 농락을 안 해. 내 건데 왜 자꾸 아까부터 다리를 막 부기자 부기자. 이씨, 내 의자야 인마. 네. 돼. 됐다. 자, 먼저 성공 갑시다. 쉬어. S. 동사. V. 다음에 나머지는. 어제부터 어디? As Chris. 아, As Paul이라고 하는 게 보아겠지. 다음에 As Chris는. ABM. 그렇지. 오히려 중1대보다 낫다. 우리 예비 중1봐. 잘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품사에 입각해서 얘네들을 체크해놓으니까 이거 보어처리 하는 거 쉬워 어려워? 아니요. 쉽지. 근데 여기 있는 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에 따라 보어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이름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 네. 그걸 선택을 해주셔야 돼. 이 문장들에서는 알겠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그렇지. 다음에 G 나온 거. C. 더 누가? 솔직히.
그래서 셔티스가 88. 자, 요거 용어가 낯설 수 있는 거는 제인이 숙제로 선생님이 영어 쓰여놓은 거 교복에 올려놓을 거 링크 전송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인이 숙제는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르게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뭐? 저 미리 와서 니네들은 이걸 다 아는 내용으로 받은 거잖아. 숙제 안 내시면 예? 그건 약간 서운하지. 우리는 학원을 다니는 목적이 뭐야, 나 결국? 공부하려고. 내 실력 향상을 위해 다니는 거잖아. 근데 물론 공부가 막 유쾌하고 재밌고 막 게임처럼 예! 이거 누가 하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 세상에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아니, 없겠지. 이게 너무 재밌는 일인데 재밌는 거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어디에 있어? 맞아, 다 재밌는 거 다 하고 싶잖아요, 그치? 공부는 누구나 다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있어. 있어. 걔 중에 한 명씩 약간 동아리 같은 친구들이 있기는 해. 막 하면서 야 수학 너무 재밌지 않아? 이야! 이러고 있는 약간 독특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맞아요. 근데 반해. 야 영어 진짜 개재밌지. 영어만큼 재밌는 게 어딨어. 최고야. 이런 애들 있어. 있기는 해. 근데 이런 애들이 많아요 아니면 정말 무어할 정도로 적어요. 소수. 진짜 극소수지.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공부를 하는 게 마냥 유쾌한 일만은 아닐 거야, 그치? 너무 재밌어서 해요 이런 친구들이 많을까? 아니요. 당연히 조금밖에 없잖아, 그치? 그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하기 싫으니까 계속 안 해. 하기 싫으니까 안 해. 막 샤워하래. 근데 씻기 귀찮으니까 안 씻어. 며칠을 안 씻고 와. 약간 이런 친구도 있는 반면에 씻기 귀찮은 건 누구에게나 말 귀찮을 거잖아. 근데 네. 내가 냄새는 게 싫으니까 너 열심히 씻어. 매일 씻어. 이런 친구도 있고 친구들마다 선택지가 다 다르겠지. 자기가 선택하는 방향성이. 네. 어떤 친구가 되고 싶어? 매일 씻어서 깨끗한 놈이 되고 싶어? 일주일, 이주일 안 씻어서 냄새 나는 친구가 되고 싶어? 향수 뿌리는 냄새. 향수 뿌리면 냄새가 고약해져요. 안 씻었는데 거기에 향수를 뿌리잖아? 이야, 그만한 냄새가 없어요. 진짜. 최고야. 해보셨어요? 내가 해본 건 아니고요. 아, 아 그 네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내 입장에 사랑해, 너 재현이? 자, 여튼. 그럼 어떤 친구가 되고 싶어? 하기 싫어 씻기 귀찮아도 매일매일 씻어서 향기 나는 친구가 될래? 아니면 친구가 끝까지 밀어서 막 여기 막 때가 줄줄줄줄 막 이런 친구 될래? 긴장은 낫겠지 얘들아? 후자는 영 아닌 것 같죠? 공부도 똑같아요. 하기 귀찮은 거 매일매일 해나가는 친구들의 실력 향상에 계속할 수 있을 거고 하기 귀찮다고 계속해서 미루고 안 하고 계속 뒤로 치우기만 하면 애들이랑 걔 이렇게 오르시겠지. 내가 못 따라가게 되겠지. 근데 숙제를 빼달라고? 다음 시험을 위해 숙제를 조금 저 영상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온전히 그 공모의 그 승아 오늘 숙제도 다 안 하는 주제 그 요만 조동아리 코만 들리도록 가거라. 요만 조동아리 라틴이라고 선생님 제일 안 하면 인생 전 조용히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보다 많이 있어 무슨 소리야 너 뭐 했는데 하여튼 선택지가 좀 다른 거기는 한데 A 선택지가 다른 거긴 한데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이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하죠.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이에.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나이도 있어요. 몇 살이요? 그거는 집안 환경에 따라 다를 거예요. 선생님 친구는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집에서 돈을 못 대준다고 그냥 바로 취업하는다고 해서 그냥 취업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대학 다닌다 그러니까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소망하는 대학원을 드디어 가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대학원은 선택이에요. 그치, 대학원 네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네 성적이 안 되면 그것도 못 가겠지? 뭐라고? 아니에요. 아, 내 친구 중에 정말 독특한 친구긴 했어요. 내 친구지만? 교수님들의 소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 친구야. 난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이런 친구가 있어. 저 얼마나 있어요. 걔 진짜 잘했어. 진짜 잘해. 여튼 별로다. 그냥 가고 싶다. 자, 다음 가보자! 제일 쉬운 두! 명사인가? 찍지 마! 그 다음에 오늘 전주사요 나! 안사 보스테 에이디 그렇지 뷰티풀 에이 아일라인 명사 그렇지 인 전 나 관 월 엔 그렇지 마지막에 딱 하자. 민준이 목소리 참 잘 안 들려요. 어. 잡았다. 쳐. S. 제주도. 제주도. 누구야 아까부터 나한테 S라고 얘기하는 사람. 재윤이 같은데 맞니? 재윤이요. 저요. 이늘에요. 자. 그래서. 사람을 바꿔버리는.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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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이즈.
다음에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하게 드리게 해주게. 이제 못 찾아야 돼 우리는. 원은 씬데. 원부터 아일랜드까지 씨 아니에요? 맞아요. 원부터 모스빌크 아일랜드까지 뭐야. 데이드는 보통은 원래는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 나오면 명사가 나오면 우리 AM으로 처리해줬지. 네. 이렇게 처리했지. 네. 근데 재밌는 거 명사 다음에 전치사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오프가 나오잖아. 네. 얘는 보통 한 단어로 묶어주는 전치사라 그래서 하나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in the world. AM. 태비 잘했어? 네. 글씨 예쁘게 했어? 어. 유리 끝났어요. 응? 맞나? 뭐야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지. 누구야 자꾸 아거리는 거? 재현이요. 자, 윤희상 시작해주세요. 윤희상. 와 진짜 친구를 팔아. 윤희상 들어줘. 제인이 이거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감이 와요? 오케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품사랑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다 했어, 주인이? 어, 원래는 그러고 있었는데. 윤주아, 뭐 골반 틀어지면 나중에 몸이 아파. 어, 골반 안 틀어지게. 주인이도 골반이 앞으로 누웠어, 지금. 허리 세우고, 엉덩이 뒤로 빼고, 허리 위로, 허리 더 위로. 허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있어요. 배를 내리고, 배를 안으로 지금. 재현아 거북이 돼요. 어, 거북이 탈출. 야. 야. 혼자 생각하기. 다른 사람 다 했다고 얘기해주기. 네. 한 번이요? 잘못까지요? 네. 뭐는 이게 12인데요? 아니 1, 2, 3. 아, 여기요? 네, 첫 번째 1, 2, 3. 줄리즈가 품성은 뭐예요? 안 알려줘. 혼자 고민해보세요. 제일 짧게 한 친구 중에서 좀 시위가 발전이 빠르기는 해. 윤진이랑 친구 선생님은 오래 한 친구가 아니라서 좀 조용하지. 어, 그 친구랑 같이 인차인트로 같이 갈 거야. 알겠지? 이제 대답 잘하는 애들이 빠질 거라 윤진아 네 목소리가 잘 들릴 거야. 기대하고 있을 거야. 알겠지? 시험을 봤어요. 언제? 뭐? 근데 왜 2차에 같이 가요? 아니 일단 1차 이 시험 본 결과 말고도 언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선생님이 계속 끌고 갈지 말지를 결정할 거예요. 온전히 100% 시험 결과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럼 2차에 나오고 남길지 말지 좀 고민 중이야 지금. 남겨요. 남아요? 야 스윙? 뭐라고? 대관 소리 자기 거에 집중. 소환이 다 했어? 네. 이거 다 했어? 수인 다 했어? 재현이는? 다 하고 화장실 갔다 온 거야? 네. 근데 어. 57만 원 같죠. 이거 첫 번째 원급이 몇 페이지? 네. 다 했어. 자 그러면 재인이 빼고 나머지에서 가위바위보 해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재인이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네. 알겠지? 3번까지 하는 거 맞죠? 어. 그 반대손 들어야 돼. 저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초점이 나가요. 네, 왼손으로. 그럴 수 있죠. 자! 쌤이 1, 2, 3, 4, 5 방법 알려줄까? 아, 근데 이거 하기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엄마야, 제발! 자, 무기 4명이나 돼요. 그 중에 3등이 할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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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이나 들었으니까 무기 내리시면 돼요. 자, 치즈에 찌끼리!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이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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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학점! 나이스. 나이스.
이가 되고 그렇지 이수가 되고 이수가 A이고 수동이 A고 S가 전이고 A 에 언이 관이고 옥스가 N이고 C가 S고 이수가 되고 S스트롱이 C고 S 언 옥스가 A 되고 Very good! 잘하셨어요 X가 아니고 됐어요? 자, 억스라고 하면 소라고 하시면 되겠죠. 소만 크게 미세요 라는 문장이지. 자, 다음 누가 한다고? 오시은이요. 오시은! 예예! 다음? 지소가 N이고 네. 스픽스가 동사고 그렇지. 은근지씨가 N이고 그렇지. 에즈가 부사고 오케이. 프런트? 플루언트. 플루언트가 부사고 그렇지! 오이씨. 에즈가 접속사고 응. 어가 관사고 응. 네이티브 스피커가 명사 네이티브가? 스피커는 명사잖아 네이티브가? 에이? 어 네이티브 잘하셨어요 명사 끊어줄 수 있는 품사 형용사잖아 그치? 지수가 다음에. S고 네 스가 동사고 네 잉글리시가 목적어 그렇지 에프루언트가 보호고 그렇지 마라! 부산이 어떻게 뭐가 되냐? ADM이고요 그렇지! 부산이니까 부산은 부산처럼 해줘야 되잖아 맞지? 다 얘가 형용사였으면 우리가 고민을 해봤겠지만 얘 부산이니까 ADM처럼이지? 그 다음 N시부터 스포커까지 ADM 그렇지 그리고 합쳐서 ADM 안 돼! 아까 끊어주셔야 돼 우리 여기에서 끊어줄듯이 똑같이 끊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꼭 주의해주기 자 다음에 시은아 3번 누가 해? 3! 인우요 인우! 에스! 누구? 플리즈가 N이고 A AD 엔서가 뭐야 엔서가 실화가 에스 엔서 그러니까 얘가 풍선다 부서 꾸미는 거 부서 니꺼에 잘해 똥강아지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부사예요 어? 며칠인데 지금은 다른 친구 그 자리에서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아니라 방해하는 거 안 돼? 자 미 그렇지 얘를 하기가 애매한데? 전이나 혹은 접속사로 할게요. 파서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you can 아니 as you can 이걸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그 숨겨져 있는 건데 여기는 형용사로 쓰인 거라 이거는 문법적인 좀 파괴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시하시면 돼요. 원래는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빠르게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래는 형용사였던 품사 무시하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impossible도 똑같아요. 걔랑은 좀 달라요. 거기에 여기에서 수업표현을 쓰지 않아요. impossible. impossible이라고 impossible은 원래 형용사예요. 줄다 형용사예요. 줄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impossible mission.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맞아요 어. 가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목적어 얘는 전체 한 덩어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원래 이제 미국 애들이 뭐라고 쓰냐면 우리도 줄임말이 있듯이 얘네도 ASAP라는 줄임말이 있어 됐어? Text me ASAP 라는 건 뭐예요? 가능한 빠르게 나에게 문자 줘 네가 가능할 때 가능한 빠르게 나에게 문자 줘 라고 하는 걸 줄여서 ASAP라고 하거든요 얘는 하나의 그냥 수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ASAP 저 사전에 찾으면 나와요? 네 아, ASAP 얘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서 사전에 찾으면 나와요 이게 옥스퍼드 사전인지 어딘지에 등록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as soon as possible. 이거 앞글자 따가지고 가능한 빨리, 네, 가능한 빨리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표현이라서 아마 등재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전치사 맞았죠? 응, 전치사분 접속사. 뒤에 원래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생략 때문에 보통 여러분은 전치사로서 더 인식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네, 해외에서 비컴이 합쳐서 동사예요. 안 알려줘. 아, 나도 그런 걸 했는데. 근데 아 생각해. 그거요? 뭐야? 괜찮아, 자기가. 네.
왜냐하면 해머 PP였고. 그게 뭔데?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면. 불안치지 마라! 너무 불안쟁이야! 이거 못 불안써! 해머 플러스 PP 이거 뭐라 그랬어, 쌤이? 말한테! 나 수영기가 할 때 진짜 게이지를 알았죠. 아 진짜 나도 할 뻔했다 하지마. 제일 싫어한다. 수영기 들렸어. 나도 할 뻔했지. 너 하지마. 너 하지마. 너 안 좋아. 자 수영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기면 수영대라 이제 얘들아? PPP 그렇지. 자 지금 BPP 아니야. BPP 아니야. 맞아요. 아니, 맞아요? 얼려시지. 해변PP잖아. 해변PP는 뭐라 그랬어? 얼려시지. 그래. 내가 근데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 승환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지금은 헤어진 상태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해변PP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됐어? 승준이 얘기했잖아. 그죠? 유치를 못해서 그래서. 아니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니 타격 없잖아 그러니까. 그치? 자 워멀. 워머가 워머가 어머 워머가 너 왜 자꾸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부사처리 하냐? 형용사니까 보어. 그래 여기서 보어로 돼야지. 왜? 비컴도 이형식 동사였잖아. 이 비컴 개크루 고컴 안전폴 프로그 웨이크 룩스마피아 사운드 스매틱스피 킵제이리 메스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상하지. 그럼 그리고 댓피포가 진짜 이제 ADM 그래. 됐습니까? 네. 또 뭐 하면 돼? 가위바위보. 개구나 치지 마라. 그 정도 참. 전혀. 아, 다예요 이거? 1, 2, 3. 다예요. 아니 아니 이거 10일 6시까지 다예요? 몰라. 이게 뭐야?
발음 되잖아, 그지? 키타! 큰 깨달음. 산만해. 우리 막판으로 가니까 너무 산만해. 집중. 네, 이제가 더 간다고. 베스티스 A. 뭐가? 더. N. 월드가. 네, 그리고 그 치타가 뭐 좋고. 그 동물 아이 그 이즈 같은 경우 네 베스티스 동물이 뭐 그렇지 이거 정도가 에이디요 very good 잘하셨어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지 자 이나 다 누가 누구 승환이 가 조용해 조용해 예스터데이가 좋고 아 예스터데이가 명사고 한 번 더 그러면 뚝배기를 갈라버리러 갈 거야 선생님 근데 저거 에이디 안 돼, 여기서 명사로 쓰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워스가 동사. 네. 저가 관사. 네. 폴제스트가 형사. 네. 베이가 명사. 네. 오브가 전치사. 네. 저가 관사. 네. 이어가 명사. 그렇지. 예스터데이가 주어. 네. 워스가 동사. 네. 더 폴제스트 데이가 주 아이 목적어. 오브 더 이어가 아이디. 아, 너무 좋다고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